오늘은 어떤 사연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60대 중반의 남자가 길모퉁이에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아주머니더러 뭐라 중얼거렸으나 그녀는 들은 채도 않고 가버렸고 제가 가까이 가자 그는 또 뭐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심히 지나치려는 찰나 신발끈 좀 매주이소 라는 그의 말에 들리자 뒤돌아 다시 그를 보고서야 그가 한쪽 팔을 쓰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아, 그의 심정은 얼마나 절박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지나치려고 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운동화 끈을 매드리자 그가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는 순간 사촌 조카 결혼식 날이 떠올랐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양가 부모님께 절을 할 차례에 앞쪽에 앉은 저는 신랑의 구두끈에 눈길이 갔습니다. 긴장 속에 앞만 바라보느라 구두끈이 풀린 줄 모르는 듯 했습니다. 설령 눈치를 챘다고 해도 수많은 하객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허리를 굽혀 구두끈을 고쳐맬 수도 없었을 것 같았습니다. 신랑 측 부모님 앞에 신랑 신부가 선 그때 신랑 아버지가 일어나 아들의 구두끈을 매주자 다부지게 생긴 신랑은 아버지를 내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주책 없이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사회자가 신부가 우는 건 수없이 봤지만 신랑이 우는 건 저 이후로는 처음 봅니다. 라는 농담을 던지자 식장은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그날 흘린 신랑의 눈물은 구두끈을 단단히 묶지 못한 자신을 책망하는 눈물이 아닌 부모님 곁을 떠나는 순간까지 아버지에게 수고를 끼친 미안함 혹은 자상한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이 담겨 있으리라 생각에 잠겼습니다. 젖은 눈을 창밖으로 돌리자 푸른 하늘이 들어와 안겼습니다. 아참아 감동이네. 참 신발끈 얘기하니까 예. 네, 저도 신발끈 자주 풀리거든요. 근데 아 오늘 이 사연을 듣고 나니까 제가 진짜 두 손을 잘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진짜 친오빠처럼 생각하는 오빠도 한쪽 팔을 쓰질 못하는데 누구보다 그런데 더 자유로워요. 네. 여러분들 이건 준호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지가 멀쩡하다고 자랑 말고 남들 무시하지 마세요. 자, 늘 감사하고 소중하고 고맙다는 생각을 늘 갖고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구두끈 하나가 저희에게 주는 교훈은 아 사랑이 아닌가 싶네요. 그럼요. 네, 그리고 관심. 누군가는 그게 절실히 필요할 수도 있고 그 끈 아, 하나가 풀리면서 또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그럼요. 행여 요즘처럼 사회가 각박해지더라도 방금 이 사연처럼 그래도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이 생기면 아낌없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도와줄 수 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요. 네. 일단 이 준호부터 이 삶이 바뀌었잖아요. 복지TV 이 전국 나눔 노래자랑 MC를 맡으면서 벌써 5개월, 6개월 돼가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려운 사람들 항상 도와주고 제가 열심히 모범적으로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네. 아이고 참 가슴이 그냥 저릿저릿하네요. 예.